안녕하십니까. 대노 조영갑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인사드릴 것은 바로 이 김호중 씨의 살았소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니고, 예,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김호중 씨 많은 감동과 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쉬움과 또 그리움을 남기고 떠났죠. 그래서 김호중 씨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음반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가 라는 이 음반을 일곱 곡의 신곡과 기존에 불렀던 트로트를 합쳐서 15곡 정도 이 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 앨범 외에 이 살았소라는 곡, 많은 팬들과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과 또 아리스 모든 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남긴 선물이 바로 이 살았소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모든 얘기를 다 담겨져 있죠. 고맙소의 곡에 이어서 정말 고맙소라고 말하고 싶지만 고맙소라는 곡이 있기 때문에 살았소라는 곡으로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김호중 씨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곡에 다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사에 보면 당신 때문에 난 살았소. 그리고 난 살겠소. 이제 살겠소. 당신 때문에 살겠소.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라는 그런 내용의 곡으로 명곡을 남겼고 또 정말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애잔하게 담겨있는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김호중 씨의 곡을 이 살았소라는 곡을 저도 커버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김호중 씨의 곡이 많은 음반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곡들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커버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흥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불렀던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렀던 비련이나 고맙소나 뭐 천상재나 이런 많은 곡들은 이 다른 사람의 곡이잖아요. 근데 김호중 씨가 불렀던 이 곡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러줘야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이 곡이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호중 씨를 다시 조명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커버하는 사람들의 이 커버가 일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러야 된다. 불러서 이 곡들이 더 유명해져야 된다. 이 곡의 파워는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살았소라는 곡에도 가사도 좋고 꼭 이 호중 씨가 간절하게 담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도 다 어울릴 수 있는 살았소, 당신 때문에 살았소, 고맙소,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곡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보시면서 호중 씨가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이 곡은 구조를 보면 이게 멜로디가 일자리 쭉 가면서 저 변조가 일어나면서 다시 또 감정을 좀 더 격상시켜서 살았소, 고맙소, 어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변조가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애절하게, 강렬하게 이 당신 때문에 살았다 이런 모든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중 씨가 과연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음반에 많은 팬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사랑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도입 부분이 굉장히 스트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게 되면서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독백처럼 이렇게 이어갑니다.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살다 보면 하면서 긴장을 주면서 처음에 예전에 호중의 강렬한 보이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 곡을 보면 발라드의 가요 감성을 좀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반부에서는 고음에서는 성악적인 발성을 약간 가미한 믹스되어 있는 그런 보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라드의 형식의 초반부에는 도입이 됐고 성악의 발성을
중요할 때 섞어주는 그런 믹서된 좋은 퀄리티를 장점을 따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 네,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 라고 호흡을 한 번씩 뱉어낼 때마다 호흡을 던져주면서 이 소리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애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예, 호중 씨가 지금 정말 일들이 많았잖아요. 말도 많고 일시도 많고 모든 걸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그 가사들이 이 노래 가사들이 가사말이 너무나 호중 씨하고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호중 씨가 그 고백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심정이 다 담겨져 있어서 팬들에게 이걸 고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지나치게 세게 노래하지 않고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호흡으로 약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아까 제가 발성에도 제가 발성법에도 표현해놨지만 원을 그릴 때 그 소리가 나가는데 무게 중심이 한쪽에 있다 이렇게 돌려내고 있죠. 그래 시간 지나 다 알게 될 거야. 호흡도 한 번씩 포인트를 그냥 알게 될 거야가 아니고 알게 될 거야 호흡으로 주면서도 감성으로 가면서도 이 힘을 주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는 가장 기본이 이 한 프레이징을 노래할 때도 그냥 밋밋하게 똑같이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강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표현에서도 거기에 뭐 어디를 강조할 건지 생각하면서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마디와 중간에 중요한 단어 때 이렇게 힘을 던져주죠. 진정으로 살아왔으니 진정으로 살아왔으니 여기 진정으로 살아왔다.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어떤 반증으로 난 진정으로 살아왔으니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진심은 이 통하게 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걸 마음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발라드 창법에 그래서 가볍게 탁탁 던져주면서 감정선만 유지해주는 그런 테크닉인데요. 말을 하지 않아도에서 감정 주고 표현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감정 주고 있죠. 곁에서 나를 항상 지켜준 당신 살짝 성악적인 부분을 신에서 좀 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테마. 그래서 이런 비슷한 멜로디로 계속 같은 테마를 가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본 테마가 나오는데요. 이 주 멜로디죠. 이 멜로디가 또 2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멜로디가 계속 와닿거든요. 제가 해설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 테마의 멜로디는 이 부분이다.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이 부분이거든요. 살았소 당신 덕분에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떤 그런 팬들을 향한 그 강렬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당신 바로 가까이 있었던 당신 때문에 난 살았어 어떤 연인들과도 얘기가 되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큰 팬들을 떠나서 더 많은 연인들에게도 많은 국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살았어 가까이 있는 아내나 애인이나 은사나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곡의 가사도 멜로디도 괜찮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중음 정도의 가장 중요한 이 단어와 이 테마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당신 덕분에 난 살았어, 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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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소 한 번 주면서 음을 바꿔주면서 강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이쪽에서는 좀 더 발라드와 성악의 약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이 허중씨의 매력적인 약간 강하면서 힘있는 소리가 나오죠. 깨끗하면서 있고요. 이 고음에서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사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 굉장히 표현을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진성과 가성을 빼는 테크닉, 뺐다 넣었다, 줬다 뺐다, 이 굉장히 테크닉이죠.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당신이라 감사하오, 감사하오 하고 1절을 마쳤는데요. 정말 당신이라 감사하오,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살았소, 살았소.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다는 거죠. 그래서 호중 씨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힘든과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또 견디고 또 팬들이 뭉쳐지고 또 이 팬들이 강하게 뭉쳐서 응원도 해주고, 끝까지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해도 내 편이 돼주고, 그 다음에 힘이 돼주는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오라는 멋있는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허중 씨의 팬들 모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절이죠. 그래서 1절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절은 같은 모형으로 가는데 약간 변조가 되면서 이 음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하모니카가 들어가는데, 이 하모니카는 이 악기 자체가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모니카가 들어가면서 이제 호중 씨가 군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맞아 그랬었지, 호중이를 쫓아다녔지, 호중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가슴을 치기도 했지, 억울해서 답답해서 가슴 치기도 했지, 우리가 그렇게 보냈었지, 이 추억을 할 수 있는 그 하모니카의 하모니카 연주가 나오니까 너무 그런 모든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모니카도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게 너무 잘 표현됐죠. 주저앉고 싶을 때 변함없이 날 웃게 해준 당신. 진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호중씨의 더 강한 소리가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발라드 형식으로 이렇게 쭉 풀어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발라드의 형식에 어떤 자기 소리를 끼워 맞춘다기보다 이 장르를 초월한 어떤 호중씨만의 그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더 가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웃게 해준 당신. 살았소,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 강조가 되고 있죠. 이 감정을 넣어주면서 그래서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굉장히 호흡을 살겠어 살겠어 이 마스케라를 뺀 성악을 뺀 그런 약간 감미로운 발라드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전체적으로 음반도 보고 이런 곡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허중 씨가 너무 성악적이다. 아 소리가 성악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에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라드에 내가 발라드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에 맞춰주는 약간 맞춰주면서 불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허중 씨만의 그 독특한 테크닉으로 천상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천상지의 소리 고맙소라는 소리랑 그 미스터 트롯 때 불렀던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그 허중 씨만의 어떤 특별한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허중 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살리면 더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의 팬으로서 저는 허중 씨를 향한 허중 씨가 워낙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락도, 발라드, 그 다음에 성악, 그 다음에 트로트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하든지 저거 할지 어떻게 갈지 이게 이제 선택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의 고민할 때 제 바람은 저의 한 팬으로서 바람은 그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내가 살짝 나왔죠. 근데 저는 예전처럼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드럽게 이번에 이 음반은 굉장히 발라드 형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드럽게 풀어내죠. 이것도 이제 허중 씨만의 색깔이고 이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앞에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부분을 다르게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이 틀려지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몰랐어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 다는 걸 하고 가지죠.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이 알아주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위로가 되죠. 몰랐어 당신들도 힘들었다는 걸 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죠.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얼마나 견딜고 마음 졸여하고 그랬다는 걸 당신도 힘들었군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 감동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나 이제는 팬들을 위해서 살겠다. 아, 당신들을 위해서 이제 멋있게 살겠다. 이 사나이의 고백이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허중 씨의 특징이 나오죠. 참 이 부분에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라서 감사해. 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멜로디가 있죠. 이 발라드의 감성을 더 중간에 넣어주면서 이 표현을 좀 해줬죠. 그래서 허중 씨는 많은 도전을 한다. 수많은 도전. 이제 발라드도 가능하고 이런 감미로운 소리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도전의 아이콘 김호중 모든 장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도 많지 않죠. 이런 발라드가 고음들이 영역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음들 시원하게 내주면서 발라드로 이렇게 또 이 곡도 가지고 그래서 도전의 아이콘 김호중 씨의 도전 정신 대단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냥 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정말 완성도 높게 이렇게 모든 곡들을 표현해 냈다는 거죠.
가사도 정확하게 이 탁 쏴주면서 내 던지는 이 테크닉도 정말 쉽지 않은데 성악적이면서 쪼여주면서 압축이죠. 쪼여주는 게 강렬하게 성악적으로 모아주면서 쏴주는 이 테크닉을 호중 씨가 여기 보험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짱 소리가 이렇게 레이저처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유가 네. 부분에도 잘 표현을 했고요. 네, 당신이라서 멋있게 여유를 남기면서 마지막 프레이징을 준비하죠. 내가 살았어. 내가 하면서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애잔하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살았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에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에게 입에서 불러지고 커버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명곡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허중 씨의 이렇게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또 많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이러면서 잊혀져 가는 가수가 아니고 더욱더 기억되고 그리워하는 가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더 인정하는 가수가 되는 그런 허중씨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신곡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았소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허중씨의 멋있는 사랑 고백 삶의 목적을 얘기한 곡인데 여러분 정말 위로와 감동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또 이 살아서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